긴 머리를 휘날리며 마운드 위에서 탭댄스를 추는 마무리 투수. 팀의 수호신 역할이 가능한 젊은 마무리 투수가 이번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롯데자이언츠 김원중 선수의 타구단 이적 가능성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과연 시즌이 마친 후 김원중 선수의 행선지는 어느 팀이 될까요? 김원중 선수는 93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31세 마무리 투수입니다. 불펜 투수치고는 특히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젊은 나이. 보통 불펜 투수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굴려지다가 1군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서비스 타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포지션이며 설령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젊은 불펜 핵심 FA는 시장에서 귀한 자원이죠. 지난 시즌 FA 계약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 김재윤 선수도 계약 당시 만 33살이었으니 김원중 선수의 나이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원중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포크볼인데요. 그만큼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은 위력적이며 그가 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조차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니 그의 포크볼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2024 시즌 기준 포크볼 구사율은 49.2%나 되며 포크볼 피안타율은 1할 8푼 9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 시즌 포크볼 구종 가치는 무려 18. 결국 김원중 선수는 포크볼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타자와 승부하는 마무리 투수이며 이러한 스타일의 마무리 투수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무리 투수는 이닝당 출루 허용률 데이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IP가 낮을수록 그만큼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김원중 선수의 2024 시즌 WHIP 데이터입니다. 득점권 WHIP 1.76, 주자가 있을 때 WHIP 1.89, 하지만 주자가 없을 때 WHIP 1.0. 우려점이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새가슴이라는 거죠. 주자가 없는 안정적인 경기에서는 경기를 깔끔하게 끝내지만 점수를 지켜야 하는 터프한 상황에서는 경기를 터뜨려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김재윤 선수의 데이터를 보면 주자가 있을 때 WHIP 1.28, 하지만 주자가 없을 때 WHIP 1.24. 생각보다 욕을 많이 먹은 김재윤 선수이지만 막상 데이터를 보면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좋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프한 상황을 맞기 힘든 마무리 투수.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김원중 선수가 A등급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만큼 A등급이 예상되는 김원중 선수의 선수 등급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FA등급이 A등급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20인 외 보상선수와 전년도 연봉의 200%를 구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20인 외 선수라고 하면 보통 팀의 백업 선수 혹은 유망주 선수들이 대거 포함일 텐데 과연 김원중 선수를 영입하면서 팀의 유망주 중 한 명을 보상 선수로 내줄 팀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김원중 선수가 B등급 혹은 C등급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 시즌 NC 다이노스의 마무리 투수는 이용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무너졌고 6점대 방어율과 마이너스 WAR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NC 팬들은 이용찬만 안 써서도 강인권 감독은 안 잘렸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마무리를 경험한 NC 다이노스. 결국 내년 시즌을 위해서 마무리 투수에 대한 고민을 할 테고 김원중이라는 마무리를 대안으로 한 번쯤은 고려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화 이글스는 주현상이라는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 김원중을 왜 영입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에 김원중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주현상 8회, 김원중 9회. 올 시즌 가을 야구는 실패했지만 분명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한화 이글스이기 때문에 올 시즌이 마친 후 FA 영입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영입 리스트에 김원중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원중 선수는 분명 매력적인 FA 매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적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롯데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김원중 선수를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올 시즌 8-1-5 시즌 마감이 예상되는 하위권 팀 전력에서 팀의 주축 마무리 투수가 빠진다. 롯데 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FA 김원중 선수의 최종 행선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